자, 지금부터 이 진돗개 야간 사냥 훈련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유심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천천히. 이두 마리 애들 중 사냥성이 표시가 나지요. 요 구룡이는 끝까지 찾아서 이렇게 헐레벌떡 다닙니다. 그렇지만 예리는 사냥성이 쟤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이 불빛을 아는 건지. 아까 걔가 싸움을 한 이유는 이 몸에 이래 비쳤는데 그 몸을 물어서 그렇습니다. 몸에 빛이 있으니까 쫓아가서 이 상태에서 쫓아가서 그냥 몸에 있는 걸 덥석 물다 보니까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도 만약 야간에 어떤 짐승 사냥이라든지 개와 같이 놀아줄 때도 이 방법이 좋습니다. 놀아줄 때도 물론 좋지만, 야간 사냥을 훈련하는 방법이 이런 형태의 방법을 가지고 하게 되면 사냥성이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.
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